꽤 감량이 돼 있어요. 근데 저는 또 요즘 궁금한 게 이제 저녁 때 특히 저희가 좀 일어서서 하는 일이 많잖아요. 예. 하루 종일 서 있다 집에 가면은 이렇게 발이 많이 부어 있고 하체가 좀 부은 느낌 있잖아요. 네. 그게 되게 심하게 나더라고요. 네. 근데 또 누군가 얘기하기로는 그게 나중에 다 살이 돼서 그 부은 게 더 이상 빠지지 않고 그대로 굳는다고 그래서 네. 걱정이 많이 돼요. 많이들 물어보세요. 혹시 부은 게 살이 되나요? 하는데. 살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살이란 거는 오랫동안 부종에 있는 건 그만큼 흐르지 못하고 거기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세포 사이에 그런 수분이 정체되어 있으면 고인 건 어때요? 썩잖아요? 그렇죠. 정체되니까 여러 가지 노폐물, 염증 물질이 있다 보니까 지방 조직 사이사이에 있는 섬유각막을 딱딱하게 하니까 그게 셀룰라이트가 되고 지방이 딱딱하게 되고 결국은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살이 되는 거죠. 근데 부피도 어쨌든 이 종아리를 통해서 조금 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또 듣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부종이 특히 하체 쪽은 저도 네. 많이 앉아있고 뭐 진료보다 보니까 잘 부어갖고 하체 쪽을 갖다가 잘 만져주는데요. 이 종아리는 이 밑에서부터 심장은 멀잖아요. 네. 종아리가 제2의 심장이라고 하듯이 종아리 관리만 잘해줘도 부종도 빠지고 살도 잘 빠지는 체질일 수가 있죠. 종아리 관리. 네. 집에서 혹시 편안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마사지 같은 거. 네, 마사지를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네. 그 다리를 그러니까 손을 사용하지 않고 종아리를 마사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손을 사용하지 않고요? 네네. 다리끼리 어떻게 하나? 한 그 왼쪽 다리에 오른쪽 다리를 올리시는 거예요. 왼쪽 네. 다리에 네. 오른쪽 다리. 오른쪽 다리를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를 올려요. 올리시는데 그 밑에 그러니까 방광경이라고 해서 다리 안 아래... 빠져요 지금 할리 씨. 할리 씨 갑자기 쥐가 났어요. 아니 이거 잠깐 옮기는데 그 가운데가 아. 무릎으로 찍게 시원하네 벌써 네 벌써 시원하죠. 이렇게 하면 뜨죠. 지압이 되면서 근육이 압박을 받는데요. 이 상태에서 위아래로 비비시는 거 너무 잘 그냥 혼자 스스로 하시는데 아,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위아래로 비비시면 근육이 속근육들이 살아나면서 탄력이 되게 생겨요. 되게 시원한데요? 되게 시원하죠. 종아리도 굉장히 날씬해져요. 여기는 신경이 많이 지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굉장히 시원한데.